05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테이펙스입니다. 테이펙스, 은는 동사는 2017년 10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2003년에 유니랩 인수, 식품포장용 랩 시장에 진출함. 2005년에는 전자소재용 테이프 시장에 진출.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반도체 및 차량용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함.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는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출시하는 친환경 차량의 증가와 함께 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기업 개요 대시 포장용 아프 테이프와 전자소재 테이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8월 HT 투자 목적 주식회사에 합병되었음. 대시 전자소재용 테이프와 포장용 테이프, 식품 포장용 랩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과 말레이시아 판매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식품 포장용 랩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차 전지용 테이프 및 반도체 패키징 공정용 테이프 등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 다각화 추진 중. 재무 대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2차 전지용 테이프 및 OCA 필름 등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식품 포장 관련 유니랩의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분법 손실 발생.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전방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로 2차 전지용 테이프의 양호한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신규 라인 추가 증설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 포장용 랩의 수요 지속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30일 기준 장마감 테이펙스의 시가총액은 234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테이펙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59위입니다. 테이펙스의 상장 주식수는 472만 2650주입니다. 테이펙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테이펙스의 퍼은 15.0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4.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3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8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0배, 3,9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5,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8번지억 원, 213억 원, 25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8번지억 원, 189억 원, 189억 원입니다. 테이펙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3번지 53%이고 유보율은 3,802.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5.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6.71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1.50이며 전일 대비해서 8.2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